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2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메타버스와 함께하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총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현실과 가상을 잇는 확장현실 하드웨어 기술 오큘러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페이스북을 재무적인 관점에서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우선 페이스북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페이스북은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눈을 반짝이며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오큘러스 등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서비스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개인 유저들은 주로 자신의 근황, 사진, 비디오 등등을 게시하고 관심 있는 주제 및 기업 브랜드 관련 페이지에 팬으로 가입하기도 하고 친구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관심사를 친구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즉, 페이스북의 산업 분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창립일은 2004년 2월 4일이고요. 창업자는 마크 저커버그, 더스틴 모스코비츠, 에드와드 세버린 등등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표이사는 마크 저커버그 CEO입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멜로파크에 본사를 둔 미국 정보기술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볼 내용은 유명한 페이스북 서비스가 아니고요. 바로 메타버스와 연결되어 있는 오큘러스입니다. 그럼 페이스북이 운영하고 있는 현실과 가상을 잇는 확장현실 하드웨어 기술 오큘러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페이스북이란 기업은 페이스북 자사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메타버스의 주축인 현실과 가상을 잇는 확장현실 하드웨어 기술력 부분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선 오큘러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오큘러스는 2012년 7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팔머 럭키와 브랜단 이리브 등등의 공동으로 설립한 미국의 기술 기업이었습니다. 현재 본사는 멜로파크에 위치해 있고요. 가상현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이 전문인 기업입니다. 우선 2012년 4월 팔머 럭키는 비디오 게이밍을 위한 설계한 가상현실 헤드셋인 리프트를 발표했고요. 개발자들에게 가상현실 헤드셋을 판매할 수 있도록 8월 킥스타터 캠페인을 런칭하게 됩니다. 해당 캠페인은 성공이 입증되어 24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이는 원래 목표치인 25만 달러의 10배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2014년 3월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오큘러스 VR을 현금과 주식으로 2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로써 페이스북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럼 오큘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0월 11일 오큘러스는 오큘러스 고라는 이름의 스탠드얼론 VR 헤드셋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큘러스는 미국의 대형 모바일 SoC 설계사 퀄컴과 중국 최대의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오큘러스 고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하드웨어의 외형은 5.5인치 2560 곱하기 2440 해상도 디스플레이, 오큘러스 리프트에 최적화된 더 고품질의 프레스널 렌즈를 갖추고 있으며, 2016년 퀄컴 스냅드래곤 821 프로세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3도 자유 추적, 또 레이저 포인터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소형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큘러스 고는 두 개의 스토리지 구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32기가 내장 스토리지 모델은 미국 달러로 199이고, 64기가 내장 스토리지 모델은 미국 달러로 249달러입니다. 헤드셋은 헤드폰이 없으며 대신 헤드스트랩 안에 두 개의 오디오 스피커가 있으나, 헤드셋은 3.5mm의 헤드폰 잭이 있어서 독립 헤드폰을 사용이 가능케 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25개의 언어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2018년 9월 26일 오큘러스는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이름의 독립형 VR 헤드셋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큘러스에 대해서 공부를 더해본 결과,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큘러스는 2020년 전 세계 XR 시장에서 53.5%의 점유율을 차지해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심지어 2위인 소니는 11.9%인데 격차는 4배 이상인 것으로 보아 많이 앞서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페이스북은 2014년에 오큘러스를 인수하게 되면서 메타버스를 차세대 플랫폼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다방면으로 투자를 확대하게 되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관련 콘텐츠 및 기술 업체들도 차례차례 인수를 계속하면서 빅테크 기업 중에 가장 활발한 투자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은 2020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타 매출 부문에서 전년 대비 156%가 상승했는데요. 이것은 오큘러스 VR 헤드셋을 비롯해서 메타버스 기기의 판매 덕분으로 밝혀졌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가 아니라 메타버스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테크놀로지 사업이 중심이 되는 리얼리티 랩의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자와 개발자, 엔지니어 팀을 한데 모아서 AR과 VR의 미래 로드맵을 열심히 그리고 있다고 하니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면 페이스북은 막강한 하드웨어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페이스북만의 소셜미디어 사업에서 메타버스 세상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VR 소셜 앱인 호라이즌이 있는데요. 호라이즌은 2019년 9월 가상현실 이벤트에서 페이스북이 발표한 가상현실 SNS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로 사람들과 대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플랫폼이고 이제까지 페이스북이 선보였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모두 집대성한 플랫폼이라고 페이스북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페이스북을 재무적인 관점으로 알아볼까요? 오늘 기준으로 페이스북은 359.96달러이고요. 시가총액은 8,581달러, 그리고 퍼는 26.74배, ROE는 31.33%입니다. 보시면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프로 봤을 때도 아름다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손익계산서를 봐도 매출과 순이익이 안정적인 회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요소는 지금 페이스북이란 기업이 기존 사업 외에도 메타버스 시대 오큘러스 그리고 호라이즌을 통해서 얼마나 폭발적인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어떻게 영업이익이 더욱 좋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상상하며 유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기업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혹시나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페이스북에 대해서 무리하게 메타버스 황금빛 미래만 보시고 바로 투자는 마시고요. 반드시 해당 기업에 대해서 꼼꼼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할 기업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investing.com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오큘러스 등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둘, 페이스북이란 기업은 페이스북 자사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주축인 현실과 가상을 잇는 확장현실 하드웨어 기술력 부문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셋, 시가총액은 8,581달러, 퍼는 26.74배, ROE는 31.33%로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넷, 우리가 봐야 할 요소는 지금 페이스북이란 기업이 기존 사업 외에도 메타버스 시대의 오큘러스, 호라이즌을 통해서 얼마나 폭발적인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어떻게 영업이익이 더욱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상상을 하며 유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기업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해당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각자의 투자 판단과 공부를 통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